지금까지 제가 자, 암 치유를 위하여 가장 강조한 단 하나가 뭐예요? 생기지. 네. 생기 없으면 뭐 백년근 산삼을 먹든 뭘 먹든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으니까? 생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에 대하여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 강의를 여기까지만 지난 시간까지만 들으셔도 사실은 항암 치료에 관한 강의를 제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암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바꾸고 베타파를 어떻게 알파파로 바꾸고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생기를 받고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적인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야 알았어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았어 이렇게 되면 왔다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뭐예요? 뭐 좋은 거 먹는 게 있을 텐데. 좋은 거 먹는 거 있으면 제가 뭐를 하나 차린다고 그래요. 가게. 아니 좋은 건데 갖다 팔아야지. 팔면 돈도 돼. 아시겠죠? 근데 왜 안 하냐 말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 생기라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다. 무슨 영적인 에너지다? 정신. 귀신이 아니고 잡신이 아니고 무슨 신? 정신님의 에너지다.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아주 확고하게 받아들여야 돼. 하나의 제 강의를 그냥 암을 치료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병을 치료하는 뉴스타트는 병을 치료하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떻게 살아야 될 그 살아가야 될 올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가 꺼지고 그렇죠?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꾸 미워지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러면서 이제 일이 잘 안 될 때는 더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유전 생기가 자꾸 막히고 그래서 생긴 병인데 뭐 백년근 산삼이니 뭐 강아지 구충제니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 거는 유행하다가 다 어떻게 싹 지나 강아지 구충제 이런 거는 너무 시시한 거야. 그런 것 중에서도 벌써 유행 뭐예요? 지나갔어. 1년도 채 안 갔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것저것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런 게 앞으로 나타날 때, 아, 그래? 그게 좋대? 하고 헷가닥 하는 사람은 왜 할까요? 뉴 스타트에서 이 생기에 대한 영적 에너지에 대한 그 존재감.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지난 시간에 예? 귀신들도 어떻게 중력을 예? 중력을 이길 수 있고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예? 무당도 공중에 뜬다니까요.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이야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좀 이제 여러분도 이 에너지도 더 이상 물리적 에너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무슨 에너지에 의존해야 되겠구나? 영적 에너지구나.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영적인 힘이구나. 그 영적인 힘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조절해서 그래서 그 생체 전자파로 유전자가 조절되는 거구나. 네. 그러나 내 자신은 내 뇌파를 바꿀 수도 없어. 우리는 선택만 할 뿐이야. 그래서 정신 에너지, 정신력, 정신님, 정신을 차리자. 무엇을 받자? 좋은 영, 성령을 받자. 진선미의 영, 무조건적 사랑의 영. 그러면 반대쪽 악령은 그건 무슨 영이요? 진선미의 반대죠. 거짓, 악, 그렇죠? 더럽고 추한 거. 그런 것이 들어오면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예, 그런 게 들어오면 알파파가 금방 베타파로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체계를 확실히 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이제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암과 투병하는 투병의 사고방식 자체가 어떻게 해요? 확 변해야 돼. 물질적인 차원에 아직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 네. 자, 여러분. 뇌요법이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뇌요법은 뭐 먹고 치료하는 거예요? 오줌 먹고. 생기 뭐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 오줌만 마셨는데 암이 어떻게 없어졌어요. 강아지 구충제도 구충제 먹었는데 없어졌어 암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있으니까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변 그 뇌요법 왜 자기 소변을 자기가 마셨는데 그렇게 치료해도 항암 치료받고 해도 안 낫던 암이 나버릴까요? 여러분 우리 지우 엄마가 암이 그냥 막 암이 커지고 막 진짜 항암 치료 받는 동안에 더 커져 버려.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가 한 일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너무 과로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쉬면서 자연 속에서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음식도 건강식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암이 없어져 버렸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됐다. 그리고 또 이제 비즈니스로 들어갔어.
또 스트레스를 뭐예요? 그 일로부터도 스트레스를 받고 또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가지고 막 기가 뭐예요? 막히니까 재발했어. 그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 지우 데리고. 자, 지난번에 자연치유한다고 하신 자연치유하고 지금 하는 뉴스타트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자, 여러분 이거를 대답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 이 생기가 있다는 것. 아는 것이 뭐예요? 진선미를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 알파파, 베타파가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알면 이제 새로운 대처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 스트레스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없었으니까 그냥 편안할 때는 그렇죠? 편안하면 기가 안 막히니까 그러면 생기를 잘 받아서 유전자가 꺼졌던 게 다시 켜지고 그래서 이 T세포 안에 이 빨간색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다시 생산하게 되니까 암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를 그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지식 이런 것은 얻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로 나가면 그냥 재발해 버리는 거. 뭐 할 수 없죠. 당연한 일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기 좋은 산 속에 들어가서 석 달 있었더니 암이 없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뉴스타트 강의 안 들어도. 왜? 뭐만 바꿔도? 예, 음식 환경만 바뀌어도. 외부적 환경 영향 미쳐 안 미쳐? 미쳐요. 그러나 문제는 내면적 환경이 어떻게 더 중요하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자, 이락의 그 소년이, 네 살짜리 소년이 밤마다 잠을 못 자고 하다가 드디어 분필을 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엄마를 걸어놓고 이게 우리 내 엄마야. 여러분, 여자애들이 어릴 때, 그렇죠? 5살, 6살. 그럴 때, 우리 때는요, 인형이 없어가지고, 여자애들이 뭐를 애기라고 그러고 놀았다고요? 베개가지고. 그래서 이쁘지?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다고! 왜? 이 아이들도 이게 베개, 아기가 아니고 베개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나 그 베개를 아기로 어떻게? 믿자는 거죠. 아기로 생각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에게 사랑을 주듯이 베개에게 사랑을 주면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켜지는 거예요. 강아지 구충제나 오줌이나 다 그런 효과야. 그거는 그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 왜? 어떤 사람들이 그게 잘 들을까? 그
동안 병을 당기고 항암 치료를 28번이나 하고 방사선 치료를 32번이나 하고 그런데도 안 낫고 자꾸 악화되고 그런데 누구를 만났는데 뇌요법을 해봐라.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너무너무 그럴듯해. 그래서 소변이 그렇게 좋은 약인가? 그거를 어떻게 알고 믿었어. 믿었다고. 여러분, 그걸 믿어야 맛이지.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 뇌요법 해서 나은 사람들은 소변 속에 진짜 항암 물질이 있다라고 믿고 마실 때는 낫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암에 걸렸다 합시다. 이 방법이 없어. 근데 누가 뇌요법을 해보래.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뇌오줌 마신데 어떻게 암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 믿자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냥. 에이. 그래서 받아서 냄새야. 낫게 안 낫게? 절대로 안 낫습니다. 날 리가 없어. 오히려 유전자 도로 꺼지지. 근데 낫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홈페이지 찾아보세요. 나와요. 예. 꽤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소변 속에 항암 물질 있게 없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은 있다고 우겨요. 그러면 있다면은, 소변 속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 있다면은 소변이 본래 어디 있다 나온 거요? 우리 피 속에 있다가 피를 신장에서 걸러낸 거예요, 콩팥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디 있던 걸 걸러낸 거예요? 피 속에. 우리 몸 속에 있었다니까. 그러면 있을 때 낫지. 왜 한번 나왔다가 도로 들어가면 나아요. 그 말이 안 된다고. 만약 그렇게 좋은 게 있다면 저 같으면 그냥 꽉 그냥 잘라 맺버리겠어요. 얼마나 좋아. 안 나오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게? 죽어요. 뇌독증 걸려요. 소변 못 나오게 하면 여러분 뇌독이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런 짓까지도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뭔가를 어떻게 해요? 믿었다 하면 그 안 나을 것도 믿으면 나아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강아지 구충제가 나를 낫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강아지 구충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뭐예요? 믿음. 그 믿음의 힘이야. 그 믿음의 힘이란 것은 무슨 힘이에요? 그게 영적 에너지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생각을 아예 뭐예요? 꺼버려야 돼. 그래서 이걸 안 믿고, 에이, 뭐, 근데 마누라가 자꾸 여보, 한 번만 마셔봐. 혹시 알아? 그 남편,
어떻게 이게 이걸 마시고 하면 마누라가 자꾸 그냥 여보 내 소원이니까 한 번만 해봐. 그 다음에 아 차 죽겠네. 난리가 없어. 그런 사람 믿음 없이 마시면 난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무서운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뉴 스타트 강의를 치밀하게 탁탁 뭐예요? 이치에 콕 맞게 흠 하나 잡을 데 없이 이론적으로 아무리 정확하게 해서 여러분이 건강식 하면서 맑은 공기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해도 이거 해가지고 아마 안 날 것 같애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뭐요 없을 때는 낫게 안 낫게 안 낫습니다. 아무리 뉴스타트 해보세요. 그래서 뉴스타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거야, 바로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줌 같은 강아지 구충제 같은 그 안에 무슨 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만약 있다면 뭐 또 동시에 죽이게? T세포도 동시에 죽입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그래서 암이 낫는 방법은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첫째, 내 면역력이 어떻게 강해지는 것. 둘째, 내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는 것.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 두 가지 길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생기로만. 환경의 내면의 환경,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는 그 생기라는 것은 꺼진 유전자를 키워주는 것이다. 망가진 유전자를 어떻게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다. 그거를 확고하게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줌이나 강아지 구충제처럼 택도 없는 것들, 도저히 낫지 않을 것들을 먹으면 낫는다는 믿음으로 먹어도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런데 낫는 거를 믿으면 얼마나 잘 낫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네. 좀 낫는 거는 잘 안 믿고 네. 택도 없는 그런 희한한 거를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항암 치료를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리 해도 점점 악화만 돼. 그럴 때 이제 이거 항암 치료 하니까 더 몸만 망가지고 면역력은 더 떨어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안 되겠네.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을 뒤지다가 뉴스타트라는 게 있네.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와 이거 맞는 말이네. 나 이거 뉴스타트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어. 그렇죠? 정신을 차리게 돼. 내가 막 방황하다가 뭐를 해볼까 어디로 가볼까 하면서 방황하다가
이게 맞는 길 같아. 그래서 정신이 들었어. 이때까지는 무엇에 휘둘리다가, 잡신에게 휘둘리다가. 그래서 강의를 탁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맞아. 그러면 나도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영적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 자, 정신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살리려고 그래요. 잡신놈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잡념을 뒤집다 넣어가지고, 나쁜 생각을 잡신들이 막 줘가지고, 예, 내 팔을 베타파로 만들고, 내 유전자를 다 꺼가지고, 예, 내 몸을 약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쉽게 병들게 만들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악령, 잡신이야. 귀신이야. 예. 근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뉴 스타트 강의를 들었다. 이렇게 되면 잡신들이 나를 그동안 괴롭히던 것이 어떻게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러면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돼서 내 유전자가 생기가 막히고 유전자가 꺼져서 내가 이렇게 병들게 됐구나. 그러면 나는 뉴스타트 갈 거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거야. 라고 할 때, 악령이, 어떻게 해서, 지금, 악령들이 이 사람을 병들,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암에 걸리게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자기 계획대로 어떻게, 잘 죽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 환자가 뭐예요? 자기 거든 자기 소유, 자기의 지배하에 있던 환자가 번쩍 정신이 들어가지고 잡신을 떠나서 어떻게 정신 쪽으로 올라가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잡신들이 그런 거를 드나게는 거예요. 누굴 만나게 해가지고 요약법 해봐. 내가 낫거든. 그래? 와, 그 얼마나 좋아요. 여기 올려면 그래도 돈이 드는데, 이거는 뭐예요? 공짜야, 그냥. 와, 그러면 해봐야지. 이 사람이 나왔다는데. 그 믿고 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혀? 그게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엄마가 될 수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 있고, 뭐 누구든지 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뭐예요? 증오심, 분노. 이게 이제 다 누가 하는 장난질들이에요. 악령들이 하는 장난. 자, 그러면 우리가 정신이 든다면 뭐예요?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뭘까?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뭘까? 내가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해서 내면의 환경을 바꾸고, 그렇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도 바꾸고, 음식도 바꾸고, 안 하던 운동도 하고, 예, 물도 마시고, 예, 맑은 공기도 취하고. 이렇게 되면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그래서 유전자가 그렇게 꺼져서 병이 났던 거를 키우면 낫는다. 이건 얼마나 확실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자,
악령은 내가 오줌을 마셔줄 때 어떤 일을 일으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가장 친한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어. 그렇게 내가 알뜰살뜰 라면만 먹고 모았던 돈을 빌려서 온데 떼먹었어. 자, 떼먹었는데 친구도 투자가 실패해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 미워야 미워요. 예, 그 배신감. 저도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 왜 못 잤게? 배신감을 느꼈어. 나를 배신한 것도 아닌데. 그 미국의 부통령 펜스라는 놈이 대통령 트럼프를 배신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대통령 재선 충분히 될 수 있는 걸 어떻게 확 뒤집어 버렸어. 그래서 딱 씻어 버렸어. 와, 내가 배신 당한 기분이야. 새벽 4시에 잠이 깼는데 소변 보러 가려고. 그 생각이 자꾸 나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보세요. 남을 배신한 것도 내가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나 치졸, 너무너무 더러워. 아시겠죠? 이 펜스 대통령은요, 한 3, 4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그래서 부정 투표한 거 한 투 한 표라도 회복할 때까지 대통령과 나는 함께 싸울 것입니다. 뭐 이랬다고.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 사람은 뭐예요? 착실한 기독교인이야. 그래가지고 그 펜스 부통령은 오해를 안 받기 위하여 자기 부인이 동참하지 않는 한 절대로 다른 여자와 식사를 같이 안 한다. 그런 만큼. 그런데 트럼프 측 변호사가 한 사람이 린 우드라는 변호사가 트럼프 아니 이 펜스 부통령이 아무래도 배신할 그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펜스 대통령 믿을만 하지. 그런데 막, 그렇게 큰 소리 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 편입니다. 하다 보면 확 배신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아마 어떤 놀라운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되돌리기 힘들어.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저렇게 돼버리면 온 세상은 급속도로 변질돼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 바티칸 교황도 다 그 한패거든요. 근데 바티칸 에서 어떤 카를로스라는 대주교가 지금 천주교도 다 썩어가고 있다. 이 큰일 났다. 그래도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야만 이게 좀 유지가 될 텐데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꼭 트럼프가 성공해야 된다. 이런 천주교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말하는 주교 뭐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좌천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남아가지고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요? 뭐가지 날아갈 결심하고 그런 소리야.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오줌을 마시잖아요. 마시면 내가 지금 배신감에 시달리는데 갑자기 친구가한테 전화 왔어. 예, 나 너 돈 갚아줄 수 있게 됐어.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 그래?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래가지고 오줌이 유전자를 켜는 게 아니라 이런 거짓말을 믿고 이거 마시면 근데 이제 영적 에너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쫙 해서 일시적으로 어떻게 자 문제를 해결해줘. 그럼 스트레스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유전자 어떻게 다 켜져서 면역력이 확 강화되면 암이 싹 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그래서 암 낳고 한 6개월, 한 1년 지났다. 그러면 악령이 또 어떻게 장난을 치는 거야.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럼 면역력이 어떻게 또 떨어져. 암 재발해 안 해? 해. 그때 또 오줌 마셔. 마시는데 지금은 믿음이 별로 없어. 왜? 재발했으니까. 오줌 마셔도 재발하네. 그래도 일단 마셔보자. 별 믿음 없이 마셔. 낫게 안 낫게? 안 낫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제발 좀 이 거짓에 잡힌 놈들에게 당하지를 뭐예요? 말아야 돼. 예, 아시겠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그 바티칸 그다음에 베이징 시진핑 그래서 여러분 그 그래서 중국하고 바티칸하고 아주 가까워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이제 진짜 천주교인은 진짜 신앙인들은 어떻게? 그래서 지하에 숨어서 예배봐. 그다음에 뭐요? 북한하고 똑같다고. 진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잡히면 다 죽어. 뭐예요? 근데 가짜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우리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뭐예요? 허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있잖아요. 교회. 그런 거 하고. 그래서 그런 거나 여러분이 이런 오줌을 마시면 낫는다든가 강아지 구충제 먹으면 낫는다든가 이거 하면 낫는다든가 이런 거짓 치료법들이 어떻게? 확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다가 이 뉴스타들을 찾게 됐는지 이거는 기적에 속하는 일이야. 아시겠죠? 예. 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인도하심이야? 예, 네, 성령의 인도하심이야.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유튜브에 뭐 세빌린 온갖 치료법이 다 나오잖아. 그런 것 중에 쫙 듣다가 어떻게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게 그래도 그 이게 맞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넣어주는 영은 무슨 영이요? 성령이야. 그 성령을 잡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 먹으면 좋냐 그러지 마세요. 예. 예. 좋다는 거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뭐 가게 차리면 잘 팔릴 거예요. 특히 누가 보장하는데? 이상구 박사가 보장하는데. 예. 돈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파는 건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책. 책. 책 열어보면 다 강의야, 강의. 생기 이야기밖에 없어. 그쵸? 그거를 내가 가야 될 길을 확실하게 결정하고 가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지구 엄마처럼 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암이 더 커져요. 그리고 더 많이 퍼져. 아시겠죠?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 그런 것을 체험하신 환자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지우 엄마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항암 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줄었어. 그런데 일정한 시기가 지나가니까 어떻게 될게? 더 커져버려, 항암 치료 도중에도.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리겠나이다. 네. 아시겠죠? 그 이유를. 자, 암 진단을 받았다. 보니까 5cm짜리 덩어리가 있다. 뭐 이방도 좋고 간도 좋고 폐도 좋고 다 같은 상황이니까. 그런데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가지고 아, 잘 나가. 아, 자꾸 줄어져. 4cm, 3cm. 네. 나중에 2cm. 나중에는 뭐예요? 1cm까지 줄어버렸어. 아, 그런데 조금만 더 하면 저 1cm도 없어질 텐데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없어. 왜? 왜? 자,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의사들이 조심스럽게 계속 주시하고 검사하는 게 뭐예요? 백혈구 수치입니다. 백혈구 수치. 백혈구라는 것은 면역세포예요. 면역세포 수치를 자꾸 재봐요. 왜? 왜 그래요? 항암제가 들어가면 백혈구들을 어떻게 해? 죽이니까. 죽이니까 자꾸 얼마나 죽였냐를 검사해 봐야 돼. 네.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보통 7000에서 뭐 9000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9000이다가 8000이다가 7000이다가 이제 5000, 그 다음에 이제 4000,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바짝 긴장합니다. 아, 이게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4000보다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드디어 떨어져서 3000이 됐다. 또는 2500이 됐다. 그러면 암세포, 암덩어리가 다 없어지지 않아도 어떻게? 치료 중단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만 치료가 돼도 상당히 치료가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치료를 중단하고
백혈구 수치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백혈구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골수에서 자꾸 새 백혈구를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백혈구들이 골수가 활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골수를 자극을 해서 새 백혈구를 빨리빨리 만들어내도록 하는 백혈구 촉진제, 생산 촉진제 주사도 넣고 그래요. 그렇게 자꾸 골수 촉진제를 자꾸 쓰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엔 그것도 안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제 수치가 회복이 되면 치료를 다시 시작하는데, 요 기간 동안은 요 1cm밖에 안 남은 암이 가만히 있게 커지게 커집니다. 치료하기 전보다 더 빨리 커지게, 천천히 커지게 더 빨리 커집니다. 왜? 치료해가지고 백혈구 수치를 어떻게? 백혈구들 다 죽여놓으니까 암세포들이 뭐예요? 하! 우리 세상이네? T세포들, 백혈구들 보니까 다 뭐예요? 나가 떨어져서 꼼짝도 못하고 있네. 그래서 암은 이때까지 자랐던 속도보다 더 빨리 자랐다.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아시겠죠? 그래서 1cm로 줄었던 암이 나중에 백혈구 수치가 회복되고 다시 항암치료를 시작할 때쯤 이 3cm가 돼 있어. 자,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답이 됐죠,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을 제기하셔야 돼. 자, 5cm가 1cm가 됐다면 몇 프로가 죽은 거예요? 응? 몇 프로 죽은 거예요? 응. 5분의 뭐예요? 4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5분의 뭐예요? 1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분의 4가 죽었다면 이건 80% 아닙니까? 그렇죠? 80%가 죽었어. 이 처음 시작할 때 있던 암세포들의, 이 덩어리 속에 있던 암세포들의 80%가 죽었어. 죽었는데 이거는 몇 프로예요? 20% 요것들은 안 죽고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여러분들 물어봐야지. 그렇죠? 80%가 다 죽어버렸는데 20%가 이게 끈덕지게 살아서 남아있거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이거를 설명을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왜 설명을 못했냐면 이 5cm짜리 덩어리 속에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수십억 개의 암세포들이 한 덩어리 속에 있기 때문에 다 뭐예요? 동일한 줄로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강아지도 키워보니까요. 예, 키워보니까. 동일한 엄마, 아빠가 낳은 여섯 마리가 있다면, 이것들이 어떻게? 다 달라요. 우리 한 마리 왔는데, 새롬이. 새롬이는 다른 집에 갔어요. 아, 이 자식은 신경질이 그렇게 많아.
진짜 조그만 놈이. 응. 그래가지고, 다른 새끼들하고 그때 이제 네 마리가 있었는데, 사이가 안 좋아. 왜? 이 자식은 뭐가 조금만 수틀리면, 조그만 놈이. 그러니까 막 옆에 놈들이 화가 난지 막 물어. 그 맨날 물어 뜯겨가지고 그냥 놔두면 이거 힘도 없는 게 깡다구만 있어. 그러니까 맨날 얻어 터지지. 자, 그러면 여기 남은 20%는 어떤 세포들일까? 악바리들이야, 악바리. 그러니까 이 80%는 예, 순덕이고 이 20%는 뭐예요? 악바리들이야. 악바리.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때는 5분의 4가 악순덕이었는데, 그렇죠? 5분의 1, 20%만 악발이었는데, 이 3cm는 다 뭐여, 이 자식들은? 다 악발이들이지. 여기 처음 치료했을 때, 항암 치료했을 때, 그거를 견디고 살아남은 악발이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항암 치료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1cm로 줄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도로 3cm가 됐다. 이러면 항암 치료가 암을 치료하는 거라기보다는 뭐를 키우는 과정이에요? 악바리들을 키우는 과정이야. 순덕이는 문제없이 죽으니까. 그럼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치료, 항암 치료 다시 하면, 요게 3cm짜리가 1.5cm로 줄어. 그러면 요것들은 다 뭐예요? 악바리들이었는데, 항암 치료를 다시 하니까, 50%는 죽어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50%는 아직 뭐예요? 50%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악바리들 50%가 죽었어. 죽었는데 이 살아남은 악바리들은 이거는 어떤 놈들이요? 더 악바리 놈들이야. 그래서 이게 독종이야, 이것들은. 이 50%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백혈구 수치가 또 너무 떨어져 가지고 또 회복기가 필요해. 회복하고 나니까 1.5cm가 또 어떻게 되었냐면 3.5cm로 도로 커졌어. 이것들은 뭐예요? 다 뭐예요? 독종이야. 이까지 오는데 한 3개월 내지 5개월 걸렸어. 그러면 이까지 오는데 고생 엄청 해서 환자는, 그렇죠? 몸은 다 축 나고 밥도 못 먹고 머리는 다 빠지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독종만 3.5cm. 여기는 뭐예요? 순대기들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항암 치료란 것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암세포들은 어떻게? 악바리들이 독종이 되고, 독종이 더독종. 더독종을 뭐라 부르면 좋겠어? 김정은. 응? 김정은. 응. 조폭이라고 부를까요? 응. 그래서 이러다가 보면 이제
그래서 여기 또 치료를 해. 그러면 여기 이제 독종들이 이제 이 독종들이 되면 좀체로 안 죽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조금밖에 안 죽어. 3cm. 그럼 이것들은 뭐예요? 조복이야. 그 조복을 좀 이제 백혈구 수치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쑥 쳐서 5cm가 되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까지 오는데 여기 한 1년 2개월 걸렸다 이 말.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몸 다 망가지고 T세포 어떻게 해요? 다 망가뜨려지고 순디기들이 다 뭐가 돼버렸어? 조폭들이 돼버렸어.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치료하자. 6cm 이렇게 돼버려. 왜? 면역력은 다 뭐예요? 지금 고갈돼버렸어. 이 반복하는 항암치료 때문에. 거기다가 암세포들은 더 뭐예요? 독해졌어. 비극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이런 치료 못하겠다. 예. 그래서 치료를 우리 지 엄마처럼 이런 분들 치료 이게 암이 도로 확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이때까지 해온 치료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보람이 있어 없어? 아무 보람도 없어. 그래서 환자 자신이 어떻게 해? 아, 저 치료 그만 받을래요. 그러면 내가 의사로서 더 받으라 그럴 수 있어요? 생각 잘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이제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이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의사를 하고 있으면 다 보여요. 이게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냐 안 해야 될 일이. 예. 그래가지고 암치료 이런 대단이 있기 때문에 예. 이 항암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일이 없어요. 이런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 제1세대 항암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만 죽이고 T세포는 좀 안 죽이는 거를 어떻게 개발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의사들도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해 죽겠는 거야. 자기가 이게 뭘 하는지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제발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약이 나와야 될 텐다고 그런 약을 개발해낸 것이 새로운 제2세대 항암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표적 항암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를 만들었어. 멋진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우 마침 이 암이 더 커져버린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자 그럼 표적 항암제를 씁시다. 그 표적 항암제를 쓰면 아 15cm짜리 이렇게 커졌던 암이 어떻게 해? 단번에 그냥 뭐 10cm, 6cm 막 쑥쑥 줄어가는 거야. 그런다고 나아요? 그런다고 낫는 거 아닙니다. 나려면 뭐가 강해져야만 나아요.
예, 네, 면역력이 강해져야만, 면역력 강해지려면 뉴 스타트를 해야만 돼. 근데 뉴 스타트 없이 표적 항암제로 15cm짜리가 9cm, 6cm, 4cm. 그럼 한 3개월째 되면 아마 15cm였던 게 막 1cm. 그럼 환자들이 어떻게 돼? 이야, 이제는 살았구나. 천만의 말씀. 3개월째까지 그렇게 되다. 4개월 또는 한 5개월 되면 또 커져. 왜 커지게? 표적 항암제는 금방 3개월 지나서 4개월, 5개월째 들어가서부터는 금방 내성이 생겨. 안 들어, 이제. 그래서 그렇게 큰 기대를 걸었던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도 지금 실망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그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암세포만 죽이면 뭐해? 뭐를 강화시켜야지? 면역을 강화시켜야지. 예. 그래서 제3세대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면역 항암제가 나왔어. 그게 한 3, 4년 전에 이제 시작해서, 와, 면역 항암제. 드디어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도 이 암 연구가들이 드디어 뭐가 문제다? 면역력이 문제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구나. 그거는 뭐 옛날부터 의사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지만은 약이 개발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줬어요. 근데 왜 면역 항암제도 이제 한 4, 5년 지났어. 지금 인기가 뭐요? 없어요. 왜 그렇게? 면역 항암제도 물질입니다. 물질. 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에? 생기, 영적 에너지가 아니야. 그거 없으면 아무리라도 안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그래서 처음 나와서 그래서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악성 흑색종이라는 이거는 뭐 육종암처럼 뭐 쓸 약이 없어. 그래서 그때 이제 면역 항암제가 처음 등장해가지고 아이 면역 항암제를 써가지고 지미 카터 쏙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인기가 막 치솟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부작용도 많고 실제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물질은 없거든요. 면역력이 강화되려면 뭐가 활발해져야 돼? T세포 유전자들이. 응? 유전자들이. 응? 응? 참 바보 같아요, 그렇죠? 그 유전자는 전혀 회복된 게 없고 어떤 물질이 들어가가지고 T세포를 살짝 속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물질에 대한 내성이 금방 생겨버려.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를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기 전에는 어떤 물질로 해도 결국은 모든 물질은 다 뭐가 생겨요?
내성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살충제 아무리 뿌려도, 네, 올해는 잘 듣다가 그 다음 뭐요? 내년에는 덜 듣고 3년, 3, 4년 되면 안 들어. 똑같아요. 항생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맨날 새 항생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약 가지고는 안 돼. 네. 우리 몸에서 최고의 항암제는 어디서 생산되는 항암제게? 여기서 생산되는 항암제. 여러분의 T세포 가면 돼요. 아시겠죠? 네.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항암제? 네, 하나님이 만든 T세포라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만든 유전자. 여기는 내성이 안 생겨? 그리고 T세포를 죽이는 부작용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기만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면역 항암제도 이제는 뭐예요? 이제 맛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아, 이 면역 항암제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4세대 항암제. 네. 아시겠죠? 이제 이것이 앞으로의 희망입니다. 4세대 항암제. 4세대 항암제는 뭐냐? 보면, 여기 보세요. 빨간 글씨로 뭐라 그려놨습니까? cancer, cancer는 암이란 거예요. 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re는 뭐예요? 다시. version.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어떻게? reversion. 암세포로, 암세포였던 것이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약이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 또 속았어. 약이란 거는 가망 없어요. 문제는 이거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뭐만 회복이 되면? 네, 변질된 유전자만 회복이 되면. 그러면 그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될 때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 리버전이란 단어는 역전, 전환, 되돌아가기, 회복, 복귀, 그러니까 암 복귀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나와요. 여기 이제 cancer cell, 암세포입니다. 여기 뭐요? normal cell, 정상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되려면 이 높은 고개를 어떻게 넘어가면 돼. 요거를 발견했다고. 그러면 암세포로 하여금 정상세포로 쉽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자꾸 낮추면 되겠다. 예. 네. 그러면 이 고개를 낮추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실험실에서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어떤 물질들이 생산이 되면 이 고개가 낮아져. 그 물질들이 뭐냐면 요런 물질들이야. 아시겠죠? 요런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되면 이 고개가 낮아져. 그런데 암 환자도 이 물질이 옛날보다 잘 생산이 되면 고개가 낮아져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돼. 이 고개를 낮출 수 있는 요 다섯 가지 물질. 이 물질을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아시겠죠? 그런데 요 다섯 가지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암 환자들은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잘 생산해내지를 뭐요? 않아요. 왜? 왜? 그렇지.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다섯 가지 유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그래서 초록색 유전자, 파란색 유전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이게 다 꺼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될까? 이게 켜지면 될 거 아니야. 그 이 유전자도 왜 꺼졌어? 기가 너무너무 막혔어. 그렇죠?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아? 외부적, 내부적 환경. 그러면 이거 연구해서 이런 물질 생산을 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뭐 하면 돼? 뉴스타트 켜질 거 아니야. 자, 이제 여러분 알았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생기를,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자꾸 물질, 물질 하다. 그 물질 만들었다 합시다. 그래서 주사를 줘서 다섯 방을 줬어. 그러면 그게 좀 낮아져.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좀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아이, 고개가 아직도 높아. 그럼 또 주사 더 맞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개가 낮아서 좀, 돌아갔어. 근데 거기에 보면 또 내성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 거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하면서 생기를 받으면, 이게 다 하나님이 이 생기를 보내가지고 이 꺼졌던 다섯 개 유전자를 켜줘서 이 물질을 다 만들어주면, 그래서 이제 암이 나았다 합시다. 주사 맞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평생 주사 맞아야지. 그렇죠. 왜? 생기를 뭐 아직도 못 받아 주사에만 의존하고 있어. 그럼 평생 주사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그러면 뉴스타트 하면 이게 유전자 켜지면 주사 안 맞아도 된다니까. 그렇지, 지우야. 그럼. 지우 똑똑해요. 다 알아들어.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박사님 암에 뭐가 좋습니까? 이런 거 제발 좀 묻지를 마라. 이게 뭐 화낼 수도 없고. 그런데 또 물어봐요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신이 혼란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뉴 스타트에서, 뉴 스타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그렇죠? 그 힘. 그것만이,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나를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고 오면 이 고개가 낮아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암세포들은 뭐요? 얼씨구 하고 다 정상세포로 돌아가 버리면 짜잔! 하고 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